네, 재밌게 들으셨어요, 2교시? 예, 이제는 종치 기전의 마지막 3교시입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정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네. 자, 오늘도 오프닝을 올릴 때까지 네. 네, 중요한 내용들 잘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사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백신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피로감? 피로감에 백신이 뭐 처음에 90%, 그 다음에 94.5%. 권태기다 네, 이거죠, 권태기. 예, 네, 또 95%. 이제 앞으로 해야 할 회사들은 뭐 96%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고 어제 특히 뉴욕시에서 일단은 휴교령이 좀 내려지면서 네. 장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늘 얘기하지만 제가 맵을 보여드릴 때 아, 이 맵은 조금 안 좋은 색깔이라고 보여드리는 맵인데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시뻘건 예, 시뻘건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5도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뭐 예.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뭐 전 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그 좀 많은 종목이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바로 보시면 전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안 좋은 시장이었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우려가 커지니까 가장 많이 빠진 게 또 에너지가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이러다가 또 최근에 강세가 또 약간 약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거나 안 좋은 시장의 어제 흐름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거든요. 어제 오후 2시경에 네. 뉴욕에서 일단 학교에 대해서 대면 수업을 일단 중지한다는 그 발표가 나오면서 정확히 동부시간 오후 2시였거든요. 네. 그때 준비도가 팍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 준비도가 올라가는 순간에 시장은 똑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뉴욕시의 휴교령이 약간의 좀 이게 진짜 락다운으로 가는 하나의 또 징조가 아닌가 네. 그런 현상이 나와주면서 일단 장이 빠졌는데요. 저게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주가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네, 하루치 아. 이렇게 빨리 반응합니다. 사실 이제 지수 인버스네요. 예, 네, 왜냐면 일단은 대면 수업을 하면 무조건 준비디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장 수혜주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실제 이제 양성률, 그러니까 그 양성률이 3%가 나오면 더블라지오 일단은 시장은 학교를 휴교하겠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은데요. 학교에서의 양성률은 1.7%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 가지 않으면 학생과 교사가 110만 명입니다. 뉴욕에. 그럼 그 사람들이 일단은 학교 못 가면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네. 어딘가 있을 때 학교로 나오면 3%의 양성을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이 현재 뉴욕이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1.7%의 양성률이라서 네. 일각에서는 학교에 있는 게 더 안전한 건데. 아, 그러면 네.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자주 돌아다녀서? 뭐, 과거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불 밖이 뭐 위험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도 위험한데 약간의 좀 그 오히려,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면서 왜 수치가 이건 공약사항입니다. 3%가 예. 되면 무조건 닫는다. 근데 학교는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어서 왜냐 손 씻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학생들은 말을 듣잖아요. 네. 그때 훨씬 더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오히려 110만 명을 끄집어내는 그런 효과 때문에 아마 뉴욕의 확진은 더 커질 거라는 어떤 의견이 나와주면서 약간은 시장을 약간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공약이라는 게 양성률 3%라는 네. 게 무슨 뜻이죠, 그게? 테스트한 것 중에서 확진자 수. 네. 수시로 테스트를 해서. 예, 그렇죠. 전교생 뭐 중에 100명 뽑아서 했더니 3명 이상 네, 그렇죠.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100명이 하면 1.7명이 학교에서는 네. 이제 감염됐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외에서는 3명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휴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휴교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일단은 어렵게 됐고요. 기존에 네. 원래 30만 명 이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굉장히 제가 요즘에 정말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왜냐면 정말 어려운 것은 그런데 이 여행 관련주, 항공주는 다 올라갔어요. 항공 델타 항공이 아주 조금 올라갔죠. 0.82%.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0.13% 빠진 거 말고는 다 올라가는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카지노 업체 똑같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력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빠지고 구경제가 빠지고 사실 이제 언택 컨택에
그 반대 모습이 나와주는 것도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이것도 빠져야 되는데 이건 네. 또 녹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장이 그러네요. 뭔가 좀 예, 그러네요. 이해가 그러네요. 안 가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저도 시장을 쓰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시장 쓰기가. 진짜 뭐, 전반적으로 뭔가 획일적으로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어떤 그런 인과관계가 딱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올라가고 이건 또 안 올라가고 또 선별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상당히 좀 매매가 어려운데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에 보이는 거는 테슬라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테슬라 외에는 정부 종목들이 다 그냥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는 이게 반응하겠구나 싶으면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상당히 매매가 어려우니까 준비디오 정도만 깔끔하게 그렇게 예, 준비디오만 원래 학교에 가장 수혜주다 보니까 움직였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준비디오가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러면 펠라톤이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움직인 분들은 이거 뭐야 왜 이건 안 움직이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이상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떨어진 주식들은 뭐였어요? 그러면 다른 그... 다 거의 다 빠졌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관련 업종들이 아마존 같은 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또 힘을 못 쓰고 해.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종목은 테슬라 외에는 눈이 안 보이는 정도까지 예, 그렇게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잘 파악하시면서 네. 굳이 이제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월요일이었죠. 모더나가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이것도 하나의 이상한 모습이죠. 모더나가 일단은 뭐 94.5% 효능을 보이면서 급등한 다음에 네. 3일 동안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고점 대비 11.8%가 빠지면서 다시 제자리입니다. 백신 성공했다는 발표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갔네요. 그래서 제가 예.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백신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높다. 이건 뭐 나온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나오겠죠. 나오는데 실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만큼 코로나 확산이 커지니까 이게 뭘 보고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라는 어떤 그렇게 좀 뭔가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항공주는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잖아요. 항공주요? 네. 항공주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다시 공포심이 돌아왔다는 건 이해가 된다면 네. 그들도 내려와야 할 텐데. 네, 내려는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한 시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냐, 네.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냐, 기대냐 우려냐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백신의 기대감이 커지면 말씀드렸던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움직여야 되고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또 관련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솔직한 얘기로 빨리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거 뭐 맨날 말만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니냐 정도까지 실망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전에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올해 원래 이번 주에는 70만 명을 예상했는데 74만 2천 명이 나와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매일마다 지금 어제는 덴마크였고 유럽의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1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새로운 감염법을 이제 발의하자고 의회에서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제 규정을 놓고 그다음에 기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네. 문을 열어라, 뭐 말아라 하는 거를 강제로 조항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발의한다 하면서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서요. 지금 뭐 사회적으로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보면 마스크를 안 씁니다. 데모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의 동선을 이렇게 회사, 그 나라에 얘기하는 부분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게 안 지켜지는데 네. 뭐가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어제 덴마크는 이미 이제 그런 강제 조항을 없앤다고 했는데 독일은 아직까지 이 수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봐야겠지만 지금 유럽은 어쨌거나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어떤 그런 법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마스크 씌우고 이러라는 거죠? 그렇죠. 벌금을 막 물린다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상당히 과격하게 시위가 일어나서 물대포가 동원이 됐고 후춧가루? 예, 뿌리면서 동원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게 일부에서 저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법으로 단속이 되는데.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안 어제 따르는 게 국민성이면 그게 또 이럴 때는 굉장히 나쁜 성격이지만 또 그 자체가 또 잘 발휘되면 또 또 다른 성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예, 그렇죠. 그 법을 막는 자체를 속박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것들에 대한 좀 정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어제만 190명이 다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럽이 이제 정점을 지났냐는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지금 피크 찍은 게 스페인이 10월 27일 날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확진자 있고요. 숫자입니까? 예, 체코가 예. 27일 날 이후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벨기에도 31일 이후에 내려오고 있는 모습. 프랑스만 최근에 7일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정말 이제 유럽도 좀 잠잠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약간의 작지만 약간의 좋은 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12월까지 프랑스는 내년 1월까지 할 수 없이 봉쇄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역시 유럽에 대한 확진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보게 되면 내려오고는 있지만 이게 한 달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 약간 잠잠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정점을 지난 국가가 속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늘 또 한마디 했는데요. 이번에 노인층에서 강력한 면역이 보고됐다라고 하면서 네. 70세 노인의 240명을 일단 테스트했는데 강력한 면역이 됐다. 접종한 분들이. 여기는 네. 이제 뭐 몇 퍼센트라는 얘기는 없고요. 원래 하면 이제 만약에 사람 놀리려고 그러면 이제 96%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노년층에. 노년층에도 효과가 있더라.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걸 자기네들 굉장히 의미있게 보고 있다. 유의미한 어떤 그런 효능의 발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 발표지만 현재까지는 심각한 부작용도 없는 것을 밝히게 됐다고. 사실 560명을 했는데 560명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여간 뭐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곧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 했으니까 그때 예, 효능이 몇 퍼센트가 될지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서로 간에 좀 경쟁하듯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반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접종 해당 접종병이 가장 싼 3달러 내 4달러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많은 국가에서 일단 백신을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은 백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되는 제약회사들은 생산 기지들은 다 가지고 있을까요? 네,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특히 이제 화이자 같은 게 어제 얘기했지만 걔는 콜드 체인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백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콜드 체인까지 구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박차를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올 12월 빠르면 아니면 내일 1월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뭐 생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화이자는 이미 라인별로 해서 사람을 이건 백신을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네. 60명씩 라인마다 세워놓는데 그 6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대요. 이 약을 어떻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일단 실제 진짜 공장 가동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이 제조를 시작하려고 예, 한다. 소식이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는 회계 연산 지금 4분기인데 실적이 잘 나왔죠. EPS가 2.57에 2.91이고요. 매출도 역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7%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잘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 분기에도 그랬고요. 엔비디아는 올 실적이 나오면 조금 밀렸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오늘 하루의 움직임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전문가께서 AR, 암 인수가 만약에 완료가 되면 시총은 1조 달러를 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좋은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3,354억 달러이기 때문에 잘하면 한 2.5배 정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주식의 추가 발행에 따른 시총 증가니까 주가가 그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니,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암 인수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예. 시너지가 나와서 주가가 2.5배 올라간다는 얘기한 거죠. 암을 인수할 때 주식의 추가 발행으로 주식을 주는 식으로 네, 그 뜻이 아니고 2.5배 주가 올라간다는 발표를 한 거고요. 네.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은 사스케나에 있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실적이 나오자마자 기존에 560에서 610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이거 네. 똑같은 얘기죠. 게임 분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몇 개월 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답답한 모습이지만 현재 530달러 정도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고점 대비 한 10%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안 좋은 백화점이죠. 메이시스 백화점 뉴욕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정말 장사가 안 되는 백화점인데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0.79 마이너스 이게 달러가 뒤로 붙었네요. 이거 오타입니다. 근데 0.19로 좀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전년 동기 대비 독일 정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서 지금 정확히 보시면요. 2015년에 주가가 70달러에서 지금 8달러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그 미국을 대표했던 백화점에 망하는 그런 과정을 보는 어떻한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연간에서 빨리 온라인으로 전향을 잘 못하면 그러네요. 좀 문을 닫기가 좀 쉬울 것 같고 뉴욕에 있는 일단은 그 점포도 역시 빨리 백화점 접어버리고 그걸 이제 빨리 다른 사무실 용도에 차라리 세를 줘라 할 정도로 주주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백화점에 그 사람이 없어요.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여의도에도 그런 백화점 하나 있어요. 아 있습니까? 그런 어딘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 되지만 백화점이라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올라갈 걸로 보는데요. 일단 네. 어렵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 에너지 주식에 대해서 내년에 30% 이상 상승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제가 간단히 갖고 왔는데요. 이익이 회복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 2021년이 되게 되면 쌓아오는 현금을 가지고 바이백을 적극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현재 지금 차트인데요. 지금 올해 YTD 기준을 보게 되면 40%가 빠졌기 때문에 네. 설사 30%가 올라가도 뭐 이게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에너지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너지 업종의 이제 차트인데요.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기다리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백신의 효과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것도 또 안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백신은 내려오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발표된 백신 개발이 제때 개발되면, 네. 2021년에 대한 S&P 500 목표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오늘까지 발표가 된 겁니다. 오늘자입니다. 현재 3,567포인트인데요. 네. 크레딧 스위스는 4,050포인트가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4,300을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체인 4,500을 얘기하고 있고 시티는 3,800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크레딧 스위스가 얘기한 게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기준을 얘기하면 네. 정확한 22%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개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서 조항은 백신 개발이 제때 네, 제때라는 게 이제 타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 이제 보급이 된다고 가정하고 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백신 개발이 제때 안 되면 이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 다 대체로 높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 장이 시작됐는데 예. 장을 좀 먼저 예. 확인해 먼저 보고 예. 가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업수당 신청 건수 6자를 보자는 좀 그런 예상이 많은데 지금 앞에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74만 2천 건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조금 예,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S&P 500은 0.43% 빠지고 있고요. 다우가 0.49%, 나스닥만 0.12%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건 뭐 의미 없는 네. 그냥 약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유가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요 종목들 보면 은행도 좀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역시 테슬라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2, 3% 오르고 있죠. 예, 오늘 만약에 502달러를 찍으면 여기서 현재 주가 497인데요. 네. 현재 2% 상승입니다. 1%만 더 올라가면 네. 역사상 최고치에 기록하는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역사상 최고치라는 건 단군 이래에 아무도 예. 테슬라 샀다가 예. 물린 사람이 예. 없다. 아무도 물린 분이 없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약 한 5조 원 가까이가 지금 보유 중이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와우 그 국민 중 물론 국민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공단까지도 예. 테슬라 보유 중이다 보니까 오늘 전체 진짜 국민들이 다 플러스로 절향할 수 있는 그런 예, 길목에 와 있다 예 아. 그래서 만약 뭐 502달러 넘어가면 뭐 한번 다 박수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빅파이브 쪽에서도 보게 되면 전부 다 악보합이고요. 아마존만 서쪽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네. 뭐 오늘도 역시 전반적인 시장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백신을 가지고 이제는 뭐 언택컨택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피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간단한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가 나온 건 아까 메이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메이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엔비디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엘브랜즈라고 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건데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여성 고급스러운 여성 속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이게 최근에 좀 많이 팔려갖고 주가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아, 그것도 코로나 수혜주예요? 뭐 코로나 수혜주라기보다는 중국 분들이 여성화 선물할 때 속옷을 많이 선물한대요. 그래서 일단 많이 팔리는 그런 브랜드인데 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거 왜 잘 나왔는지를 여기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스 앤 바디 웍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목욕 용품 회사거든요. 네. 속옷 관련된 어떤 그런 건데 굉장히 향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빅토리아 시크릿에 대한 어떤 그런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지금 많이 좋아져갖고 16%가 시간에 쌓고 올라간다 하니까 좀 이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스타벅스가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주가와는 별로 갈 일이 없고요. 지금 최저임금을 10% 올리겠다. 12월 14일 기준으로 해갖고 스타벅스가 스타벅스가 원래 직원들에 대한 처가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 정도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주시려고 갖고 온 얘기도 다 마무리가 됐던 거죠? 네,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답답한 시장 물론 고점에서 답답한 건 많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냐 백신이냐 가지고 무게 중심을 어디로 가져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실제 시장이 정리가 된 다음에. 어떤 한 모멘텀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그 예. 모멘텀은 역시 해답을 갖고 있는 거는 빅5인데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빅5에 대한 어떤 그런 고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모멘텀이 새로 나오기에는 지금은 너무 좀 빠른 것 같다 싶어서 예. 조금 천천히 보자고 하니까요. 시장을 좀 멀찍이서 보는 게 어떨까 최근에 움직임은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실적 잘 나오는 건 코로나 수혜주이거나 네. 아니면 중국이 많이 사가는 종이거나 거의 그런 네, 것 같더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혹은 네. 니콜라, 뭐 니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특히 무슨 의미를 부여할 만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까지 공이 빅파이브 다시 약세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여간 어려운 그런 모습이고 오늘 기사 중에 CNBC 기사 중에서 오늘 앞으로 다우가 네. 만을 갈 것이라고 얘기한 분이 계시는데 만 포인트요. 네. 지금 뭐 만 포인트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 포인트 가는 거에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 빛이라는 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빛이. 그러니까 빛이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코로나 피해주를 쭉 앞자만 딴 거 얘기한 건데 네. 그런 코로나 피해주가 올라온다 그러면 만 포인트를 간다고 하는 정도까지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많은 분들이 가치주라든지 네. 코로나 피해주 관심이 크신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강세가 강하게 가기에는 이 백신에 대한 피로도가 좀 없어지고 예. 실제 약이 만들어져 갖고 접종이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크게 뛰지 않을까 그렇게 좀 타이밍을 그때 맞추시는 컨텐츠는 게 제가 보기에 예. 좋아 보입니다. 니콜라가 오늘 좀 오르는 것 같던데 별다른 뉴스는 없었나 봐요? 전혀 별다른 뉴스가 없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제도 급등했고 네. 근데 지금 나온 기사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GM과 함께 같이 12월 3일까지 현재 파트너십이 유효하기 때문에 뭔가 같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예. 그거는 그냥 중요한 계산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니콜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거는 12월 3일날까지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12월 3일날 GM이 실제 파트너십 맺는지 계약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고 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좀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잘 나와서 좋다 했던 속옷 회사하고 예 한번 볼까요? 샴푸 회사인가요? 예, LB 보겠습니다. LB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기업인데 엘브랜즈는 그 주가 한번 왕창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12%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LB. 네, 엘브랜즈인데 이게 네. 이제 그 왜 안 좋아졌냐면 이 여성을 상품화한 기업으로 상당히 지탄을 받은 뭐 광고에서 뭐 네, 여성을 너무 상품화 그러니까 속옷 회사다 보니까 막 그런 걸 막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아주 백인 그다음에 아주 깡마른 네.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너무 상품화했다는 그런 비판이 많아지면 주가가 좀 내려온 기업인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팔립니다. 미국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잘 나와서 올해 1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만 볼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제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 실적을 발표하면 항상 그 다음날 하라고 시킨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약보합인데요. 네. 뭐냐면 요 시점으로 해서 IB가 어떤 의견을 바꾸는지 수정하는지 제가 마켓비트 사이트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식을 보유할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지금 가면 마켓비트 가면 이번에 안 나와. 아직까지 좀 전까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목표 주가를 대부분 올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러분들 그래도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내일 또 나오니까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특별한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네. 해석도 안 되고 갈팡질팡한 네, 것이긴 한데 뭐 이럴 때 여유 있게 또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 좋겠죠? 네, 좋죠. 여러분들 예. 뭐 혹시 뭐 오늘 나왔던 엘브렌즈를 한번 공부해 보시든지 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뭐 과거에 했던 방송 같은 거 재방송 보시고 저희 선프로 방송. 공부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들을 공부하려면 어떤 자료로 보통 공부합니까? 미국 주식들은? 개별 공부요? 네. 개별 공부는 간단하죠.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개별 기업에 대한 회사 이름을 치시고요. 네. 엘브랜즈 딱 치신 다음에 엘브랜즈 브랜즈라고 그러니까 회사 이름 뒤에 브랜즈라는 걸 치신 다음에 구글에 가서 보시면 앞에 전체 보기가 있고 중간에 보면 이미지 보기가 있어요. 네. 이미지 보기 딱 누르면 그 관련 회사 이미지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림 보시면 대충 아 뭘 하는 회사구나. 저는 시각적으로 먼저 보라고 이제 아, 이 회사 이름을 구글에서 쳐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예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 쭉 보여주고 아 얘네가 이걸 만들었구나 그래픽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구나 네. 시각적으로 그게 가장 기업을 빠르게 이해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깊은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네.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하시다가 포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미지를 먼저 보시면 네. 구글이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딱 그림 보시면 아 이걸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아마 한 반 정도는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겠네요. 그게 하나의 비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결. 깊은 내용은 구글에 하나하나 그냥. 예, 그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근데 첫 번째 그림이 보면 예,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호석 본부장님과 함께 오프닝 벨까지 같이 올려봤네요. 어이구, 10분이나 지났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요. 오늘 슬슬. 장 너무 오래 보시지 마시고 저랑 여기서 인사하시죠. 장호석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